뭐 볼 겁니까? 진우 씨는요? 괜 씨가 정해요. 진우 씨가 정해요. 데이트할 때마다 항상 이래왔던 겁니까? 뭘요? 자기 주장 하나도 없이 남자가 하자는 대로만 했냐고요. 그게 상대에 대한 배려죠. 남자는 순종적인 여자보다 자기 주장이 강한 여자 앞에서 긴장하거든요. 나는 액션 블록버스터가 보고 싶은데. 택도 없는 소리. 난 로맨틱 코미디를 보겠어요. 그거예요. Very good. 진호 선배. 선배 맞구나. 어. 민수야. 오래간만이네. 잘 지냈어? 누구? 아, 박계인 씨라고. 안녕하세요, 박계인입니다. 윤은수예요. 혹시 선배 여자친구? 아니야, 그런 거. 내가 무슨 남자친구예요? 건축사무소 차렸다는 얘긴 들었어.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너야말로. 존스 홉킨스에서 날렸다는 소문 들었어. 내 소문도 주워듣고 그래? 뿌듯하네. 아주 들어온 거야? 아니, 잠깐 엄마 보러 온 거야. 내일 밤에 다시 돌아가야 돼. 두 분은 같은 과도 아닌데 대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친했었나 봐요. 우리가 그랬나? 하긴 뭐 도서관에서 같이 살다시피 했으니까. 그래도 요즘은 사람처럼 사나 보다. 영화를 다 보러 오고. 3년 만에 처음 보는 거야. 한 10분 봤나? 그것도 자다가 나왔어. 그래도 선배 부럽다. 이렇게 여자친구랑 같이 영화도 보러 오고. 난 아직 왕따인데. 여자친구 아닌데. 근데 은수 씨는 데이트하자는 남자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왜? 아니에요, 진짜 없어요. 내 친구 요새 환자들이랑 연애하느라 딴 데 눈 돌릴 틈도 없을 거예요. 와, 얘 친구가 정말 좋긴 좋구나. 근사하게 포장까지 해주고.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친구 하지 말자고 할 땐 눈치고. 아, 저기 은수 씨, 진호 씨 대학 다닐 때도 이렇게 막 까칠하고 막 그랬죠? 저렇게 생기지만 않았어도 왕따 당했을걸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두 사람 어떻게 처음 만났어요? 아, 그게 좀 복잡한데요. 처음 만났는데 이 남자가 내 국냉이랑 같이... 아직... 드세요. 더 마셔요. 하지 마요. 처음에 엉덩이. 두 분 영화 재밌게 보고 가세요. 먼저. 아, 아니 저 진우 씨, 우리 은수 씨랑 같이 저녁 먹어요. 오랜만에 두 분이서 만났는데 할 얘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제가 방해하면 안 되죠. 선배 먼저 갈게. 아, 저, 그럼 은수 씨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 봐요. 겐 씨, 잠깐만요. 왜? 저 앞까지 데려다 줄게. 그럴 거 없는데. 가자. 여자친구 생긴 사람한테 이런 말 물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묻고 싶네.
나 유학 가기 전에 선배가 붙잡으면 가지 않겠다고 했던 말 기억나? 응. 그때 나 안 잡은 거 후회 안 해? 미안해. 역시 쿨해. 그래서 내가 선배를 좋아하는 거겠지만 나 같이 영화 보러 와도 사람 생기기 전까진 이런 식으로 우연히 선배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한 10년 뒤에나 보자 우리. 개인 씨 좋은 사람 같더라. 진우 씨 두 사람 꼭 연애했던 사이 같아요. 살면서 여자 남자를 떠나 가장 매혹됐던 사람입니다. 은수. 여자인 내가 봐도 참 근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은수 씨. 앞만 보며 달리는 저 친구를 보면 꼭 나 같아서 동지애 같은 걸 느꼈었거든요. 들어가죠. 영화 시작하네요. 나도 은수 씨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진우 씨가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진우 씨. 늘 당신 때문에 웃게 돼요. 아니 근데 진우 씨는 이렇게 높은 데 올라오면 사람들은 들뜨게 돼요. 그래서 고백 같은 걸 할 용기가 생기게 되죠. 네? 나중에 프로포즈 받고 싶으면 이런 데 같이 와요. 무슨 생각한 겁니까? 내가 뭘요? 은수야. 나 할 말 있는데. 우리 친구 그만할까? 그만하고 싶어. 선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 진우 씨, 돌아보지 마요. 뭐 하는 겁니까? 박예인 씨, 뭐라고 쓰고 있는 거냐고요? 박예인 내일의 일기예보. 라일락 꽃내음이 코끝을 간지른 어느 봄날에 박예인은 친구의 등에 글을 씁니다.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땐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남자로 태어나줘요. 복수를 시작하는 내일 날씨엔 전혀 관심이 없는 박예인의 일기예보였습니다.